관리에 대한 이야기로 이제 넘어갑니다. 자, 발병 전후의 양상에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에 대한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제 발병 이전에는 좀 비교적 안정된 상태로 지내고 있었죠. 안정된 상태라 하더라도 좀 좋을 때도 있고 편안할 때도 있고 좀 불안정할 때도 있고 이렇게 기복이 사람들은 있기 마련인데, 이게 이제 발병을 하려고 하게 되면은 사전에 전구기라고 하는 뭐가 좀 안 좋다 하는 이 전구기 단계가 나타나거든요. 발병할 때 하루아침에 발병하는 경우는 절대로 없어요. 제가 전에 하나 덧붙이자면 두 가지 이야기잖아요. 신체적인 질병은 갑자기 쓰러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제가 하는 이야기인데, 잘 지내던 사람이, 자, 신체질환에서는 사회적으로 잘 나가고 자기 원하던 일이 쭉쭉 되고, 잘 지내던 사람도 신체질환에서는 갑자기 쓰러지고 그래요. 그런데 정신질환에서는 사회생활 잘하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발병한다, 이런 건 없어요. 정신질환 반드시 발병할 때는 사회생활에서 뭐가 꼬여서 내가 원하는 게 제대로 안 되고 안 된다거나, 대인관계에서 뭐가 꼬여서 뭐가 사람들과의 관계가 불편해졌다거나, 뭔가 어려움이 발생했을 때 그게 몇 달, 최소한 몇 달 아니면 몇 년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발병하는 거예요. 발병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발병할 때, 재발할 때도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뭔지를 찾으십시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무튼 이 본격적으로 발병하기 이전에 반드시 전구기라고 하는 이 기간이 있어요. 최소한 몇 주 정도, 최소한 2, 3주라도 있어요. 보통은 몇 달 정도의 전구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전구기 기간에, 전구기 기간과 이 본격적으로 발병했는 이 활성기 기간의 차이는, 이때가, 비유하자면 이때가 이제 막 비가 억수로 오는, 그 비가 막 폭우가 내리 쏟아붓는 때라고 한다면, 이때는 지금 구름이 끼는, 아직도 비는 안 오는데 구름 끼는 단계예요. 그래서 뭔가 약간 좀 이상하다, 전에하고 좀 다르다는 느낌이 있어요. 부모님들, 특히 이제 어머님들 같은 게 제일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알아요. 뭔가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흔히 보면 우리가 사춘기 때 많이 발병하다 보니까 상당수 부모님들이 저게 사춘기가 돼서 저러나 하고 이러시는 경우예요. 그래서 전국에 이런 발병 조짐이 있고, 그냥 활성기가 되면 이때를 우리가 발병했다, 재발했다. 활성기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본격적으로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활성기라 그래요. 주요 증상이라면 조현병의 경우에는 다섯 가지잖아요. 환각, 망상,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음성 증상. 이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 이상이 6개월 이상에 걸쳐서 나타나면 그게 조현병이라는 거예요. 6개월까지 안 가고 한 달 내지 두 달만 나타나고 없어졌다, 우리가 단기 정신병이라 그래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단기 정신, 한두 달만 사람이 막 헛소리하고 막 망상 보이다가 깔끔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 단기 정신병이고, 6개월 이상 지속되면 우리가 조현병이라 하고, 뭐 단기 정신병이라 한들 조현병이라 한들 뭐 약은 어차피 항정신병 약물 같은 약을 쓰는 거고요. 그렇게 되는데, 아무튼 조울증에서는 조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우울증 증상이 나타나거나 이런 것이죠. 그래서 아무튼 이 그런 주요 증상, 진단을 내리는데 필요한 주요 증상이 나타나면 그걸 이제 우리가 활성기라고 하고, 활성기가 이제 한 몇 달 이렇게 지내다가 보면 그 다음에는 다시 안정기, 회복기로 들어가요.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 활성기 기간이 확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빨리 듣는 친구들은 뭐 한 2주면 바로 안정기로 넘어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달, 두 달이면 안정기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렇게 약을 쓰면 이게 이제 줄어들죠. 근데 약을 안 쓴다고 내내 계속 활성기를 보이느냐, 그렇진 않아요. 약 안 쓰고 내버려 놔놔도 활성기 있다가, 그 다음에 한동안 그러다가, 그 다음 좀 비교적 좀 괜찮아지는 때가 또 와요. 그러다가 또 안 좋아지고 이렇게 들쭉날쭉 하는 거니까. 그런데 아무튼 그런 거고요. 이렇게 해서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 이렇게 우리가 나눕니다. 그 이야기고. 자, 그랬을 때 이제 조기 발견, 조기 개입의 중요성
의학이 뭐냐면 이렇게 전구기 때 미리 잘 발견해서 조치를 취하면 활성기로 안 넘어가고 똑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전구기 때 아 얘가 안 좋다,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걸 어떻게 빨리 우리가 발견해서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죠. 그래서 자 항상 이야기하지만 안정된 상태에서 전구기로 넘어갈 때, 불안정한 상태로 넘어갈 때는 반드시 스트레스 요인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불안정한 상태로 넘어가는데 제일 먼저 알아차리는 건 본인이 제일 먼저 알아차려요. 자기가 요새 힘들다, 뭐가 뜻대로 안 된다. 그래서 그러면 자기가 개인적 대응을 한다 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보통 사람도 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생활하면서 힘들면 내 차원에서 먼저 어떻게든 해결을 해보려고 그래요. 그 해결을 해보려는 가장 대표적인 게 친구들을 만난다. 친구들한테 속마음 털어놓고 막 속상한 이야기를 한다. 이런 것도 개인적 대응이고요. 술 마신다. 이런 것도 개인적인 대응이에요. 술 먹고 속상한 거 풀려 한다. 노래방 가서 시컷 노래 부른다. 뭐 이런 것들. 뭐 아무튼 이런 게 다 개인적인 대응이에요.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되면 이제 주변 사람들 눈에 띄는 거예요. 특히나 이제 어머님이라든지가 알아차리게 되는 거죠. 이렇게 알아차렸을 때 조기 개입을 하면 활성기로 안 넘어가고 똑 떨어집니다 하는 거죠. 이때 못 알아차리면 넘어갑니다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조기 개입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전구기에 보이는 공통적인 재발 경고 신호, 재발 조짐이 어떤 것들이 있느냐. 크게 그냥 쭉 읽어볼게요. 하나가 긴장감, 초조감, 불안감 이런 거. 그 다음 안절부절한 모습, 그리고 주의 집중력 저하, 또 예민하고 신경질적이고, 원망이 심해지고 화를 잘 내고, 언어폭력을 하고 신체폭력을 보이고, 또 집착이 심해지고, 자, 그 다음에 종교적인 생각이 많아지고, 자꾸 종교적인 데 빠진다, 또 아니면 철학적인, 매우 사변적인, 이런 쪽으로 생각이 빠진다. 그 다음에 강박적인 행동이 늘어난다. 두문불출한다. 고립함. 자기 방에 틀어박힌다. 수면장애가 와서 밤낮이 바뀐다. 식사 문제가 생겨서 식욕이 없어서 음식을 잘 안 먹는다. 이런. 그 다음에 약을 잘 먹던 애가 약을 안 먹으려고 한다. 치료를, 기타 여러 치료들을 거부한다. 상담받던 애가 상담을 안 받으려 한다.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자녀 증상이 심해진다. 자기 남아있던 증상들이 망상, 환청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정기 회복기에 들어간다 해서 깔끔하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람에 따라서는 깔끔하게 없어지는 사람도 있지만 약간 어느 정도 있어서 날에 따라 스트레스 받으면 또 조금 심해졌다가 또 편안한 날은 없어졌다가 이렇게 들쭉날쭉 하거든요. 근데 이런 잔여 증상이 다시 심해져서 자꾸 엉뚱한 소리하고 하는 그러니까 망상, 환청 이런 게 조금 심해지는 거죠. 와해된 언어, 와해된 행동 이런 게 조금 심해지는 그게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상훈이처럼 지금 저런 게 지금 상훈이가 지금 활성기냐 조금 애매해요. 활성기에서 안정기로 지금 넘어와 있는데 다시 약간 들락날락 하는 거예요. 지금 안정기로 따지자면 안정기에도 이렇게 쭉 잘 지내다가도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살짝 요때 그러니까 이렇게 다시 올라가는데 요때 잘 대처하면 다시 내려가는데 요때 잘못 대처하면 확 올라가는 거예요. 이때 잘못 대처하는 가장 대표적인 방법이 강압적으로 하는 거예요. 상훈이가 저랬다고 이따가 교육 끝나고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라든지 뭐 누가 아니면 나중에 어머님이라든지 누가 가서 네 아까 그랬다며 네 왜 그랬노 네 그러지 마라 하고 이렇게 이제 혼을 낸다거나 나무란다거나 이러면 요게 요어서 쑥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몇 차례 그냥 확 쥐어박아버리면 확 올라가죠. 우리가 흔히 그렇게 해서 이 전구기 때 올라갈까 말까 할 때 흔히 보면 많이들 막 쥐어박아가지고 확 이 발병을 시키는 경우들이 많아요. 쥐어박는 게 제일 안 좋은 방법이에요. 지금 저런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본인이 마음이 불안하거나 뭐가 불편하거나 자기 딴에는 뭐가 힘들거나 뭐가 있기 때문에 남한테 시비를 거는 거거든요. 남한테 시비를 거는 거니까 중요한 건 시비를 걸었다. 그러면 안 된다를 교육시키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건 저 불편했던 마음을 편안한 마음으로 되돌려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가 가르치려고 하는 데서 탈이 납니다. 고치려고 하는 데서 탈이 납니다.
가르치려 하지 말고 코치를 하지 마십시오. 지지자, 지원자가 되어주십시오. 그게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몸을 안정시켜주고 안정시키는 데 초점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까처럼 행동했다, 버릇이 없다라든지 저러면 안 된다라든지 엿고치면 그러면 이 대립을 하게 되죠. 그러면 자꾸 고칠라 하게 되는 거예요. 못하게 하려 하고 남으라고. 이게 증상이라고 하는 건 못하게 제지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희 증상인데 어떤 증상도 다 마찬가지예요. 못하게 한다고 없어지지 않아요. 이게 못하게 한다는 거는 이게 안에 주전자에 지금 김이 막 나는데 물을 펄펄펄펄 끓여서 김이 나는데 김이 나면 김이 빠져나갈 때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게 김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걸 못 빠져나가게 꽉 누르면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거예요. 이게 누를 길이 없어요. 증상은 제가 늘 비유하잖아요. 불과 연기의 비유. 증상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망상이든 환청이든 어떤 언어폭력이든 뭐든지 간에 아까처럼 이런 부적절한 행동이든 뭐든지 간에 증상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럼 연기가 펄펄 나면 아유 불 났구나 하고 빨리 가서 불을 끌어 들어가야지 되지 연기를 못 나게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행동을 하는 원인이 되는 자가 지금 마음에 뭐가 불편한 게 있구나. 뭐가 마음에 불편해서 저러지? 자한테 지금 문제가 뭐지? 오늘 너무 심심했나? 요즘 지금 상무님 조금 문제가 된 게 지금 너무 심심한 게 문제예요. 갈 데가 없는. 저 맨날 쉼터에만 있고 누가 데리고 가야 갔다 시내도 가고 어디 기분 전환이라도 할 텐데 계속 갇혀 있으니까 깝깝하죠 본인은. 그러니까 신경질이 뻑뻑 나는 거죠. 이런 거. 또 아까 우리 울산의 아드님 같은 경우는 안에 소리 지르고 싶은 뭐가 있으니까 소리가 이게 자기 안에 뭐가 지금 소리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해소를 시켜주면 소리 지를 일이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해소시켜줄 생각은 안 하고 자꾸만 소리를 못 지르게 한다고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점을 바꾸셔야 돼요. 부적절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데다가 초점을 두시면 안 되고 그러면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게 오히려 막으려고 하는 게 막는 게 아니라 그게 다툼이 돼서 확 이렇게 올라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적절한 행동을 못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적절한 행동을 보일 때 아 얘가 뭐가 지금 마음이 안 편하다. 뭐가 짓다나 지금 뭐가 안 편하다. 안 좋다. 이게 뭔가 그거를 없애줘야 되죠. 그래서 이때 적절히 잘 대처하면 다시 상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상훈이 같은 경우에 지금 회복기 안정기인데 어쩌면 전구기처럼 요 회복기 안정기라 해서 내내 안정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다시 올라가면 이제 또 전구기가 되는 거죠. 전구기처럼 이렇게 구름이 끼고 뭐 안 좋은 모습을 보일 때 이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병할 수도 있고 다시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좀 요런 상훈이 같으면 지금 요런 상태라고 하는 게 전구기 상태, 구름 끼는 상태, 요 상태. 자, 그래서 이게 우리 환자들에 따라서 당사자에 따라서 이걸 다 가지고 있느냐. 한 사람이 다 가지고 있진 않아요. 이 중에서 몇 가지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럼 이제 이렇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서는 저 중에 개수가 이제 뭐뭐가 있는데 이 중에 특히 더 중요한 게 있고 덜 중요한 게 있어요. 그래서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가장 우리 애한테 가장 중요한 재발 경고 신호는 뭐냐. 그거를 뒤에 이야기했으면 세 가지에서 다섯 가지. 너무 많이 잡으셔도 안 돼요. 그럼 기억도 못 하고. 그거 몇 가지만 세 가지 또는 네 가지 또는 다섯 가지만 딱 잡고 그것만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하는데 자, 하여튼 요런 게 있고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풀어서 쭉 한번 나열을 해 볼게요. 자, 긴장되어 보인다. 신경질적이다. 음식을 적게 먹는다. 주의 집중에 어려움이 있다. 잠드는데 어려움이 있다. 취미 활동이 줄어든다. 안절부절해한다. 기억력이 떨어진다. 우울해한다. 한두 가지 일에 집착한다. 친구를 덜 만난다. 매사에 관심이 줄어든다. 종교적인 생각이 늘어난다. 이유 없이 좋지 않은 느낌이 든다. 무가치감을 느낀다. 이상한 방식으로 말한다. 악몽을 꾼다. 지나치게 공격적이다. 사소한 일로 화를 낸다. 타인의 관점에 개의치 않는다. 가까운 사람들과 불화가 생긴다. 자해하려는 생각을 갖는다. 자살사고 이런 거 다 마찬가지죠.
두통, 치통 등 통증을 호소한다. 통증 호소하는 친구들도 꽤 있어요. 그다음에 근육통이라든지 또 천식 같은 거 이런 게 오는 경우도 있어요. 소화를 못 시켜서 배탈이 자주 난다. 미쳐버릴까 봐 두려워한다. 타인을 해치려는 생각을 한다. 술을 많이 마신다. 우리 당사자들 중에는 힘들다고 술 마시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조현병하고 알코올하고 중복장애, 조현병과 알코올 중독을 다 가지고 있는 중복장애인 경우도 전체 조현병 당사자 중에 한 10%쯤 돼요. 열에 한 명은 조현병이면서 알코올 중독. 자, 조현병이면서 알코올 중독이면 어떻게 치료해야 되느냐? 알코올 중독을 먼저 치료해야 돼요. 알코올 중독 문제 해결 안 되고는 조현병 해결 안 돼요. 그래서 무조건 하고 술 끊는 작업이 최우선이에요. 그래서 조현병과 알코올 중독이 겹쳐 있으면 그런 거고요. 그 다음 초울증. 초울증에도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근데 초울증은 조현병도 술은 문제, 초울증은 술은 거의 뭐 쉽게 표현 쥐약이에요. 술을 초울증의 큰 문제는 조증 때에 너무 이게 에너지가 너무 올라가서 잘못하면 사고를 친다는 거거든요. 우울증에는 에너지가 너무 고갈돼서 사고를 치는 거고. 그런데 조울증이 술을 마시게 되면 이게 증폭작용을 일으켜요. 조증을 더 심하게 뜨게 만들고 우울증은 더 심하게 가라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조울증이 알코올을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사고 칠 확률이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조울증 있는 사람은 무조건 하고 술 끊는 게 최선이고 못 끊겠으면 하여튼 어찌됐건 술을 줄여야 돼요. 조울증 있으면. 조현병도 가능하면 술 안 마시는 게 좋고 술을 마시면 매우 덜 좋아요. 그런데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 살면 전혀 안 마실 수 없으니까 안 취할 정도로 뭐 한두 잔 또 주량 좀 세면 뭐 한 병 뭐 이런 정도는 괜찮죠. 근데 하여튼 술이 안 좋다는 것만은 알고 있어야 된다. 이게 단순히 우리가 이제 술이 안 좋다는 게 뭐 술이 들어가면 약효를 떨어뜨린다. 당연히 술 들어가면 약효 떨어뜨리죠. 그래서 약을 한 알 먹으면 될 걸 두 알을 먹어야 돼요. 약효가 떨어지니까. 술을 보통 사람들처럼 일주일에 한 뭐 두세 번씩 술 마신다 이러면은 약을 두 배로 먹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원래 필요한 약보다. 그래서 약효를 떨어뜨리니까. 그래서 하지만 단순히 약효 때문이 아니라 술이 들어가게 되면은 여러 충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에는 특히나 술이 안 좋고 충동 조절에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조현병에도 하여튼 술이 들어가면 안 좋은 작용을 많이 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 가능하면 술을 덜 마시는 게 좋아요. 예. 통증 호소할 때 진짜 아파서 그러는 거 아니면? 아 진짜로 아파요. 진짜로. 진짜로 아파요. 진짜 치통이어서 치과에 가면 진짜 치통 맞아요. 아니 근데 치과에 가서 하면은 원인이 안 나오는 거죠. 두통도 우리가 두통에 그러니까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오는 두통들 있잖아요.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아무리 검사해도 안 나오는 그러니까 심리적 이유 때문에 두통이 오는 거예요. 실제로 아파요. 치통 심리적 이유 때문에 치통이 오고 심리적 이유 때문에 각종 근육에 몸에 통증이 오는 거예요. 이게 먼저 그래서 또 심리적인 이유 때문에 소화가 안 되는 거고 그래서 배탈이 나고 설사를 하고 이렇게 전구기 증상으로 이렇게 몸이 아픈 증상이 먼저 오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하는 건 쭉 이런 것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재발 경고 신호가 뭐지? 내가 좀 안 좋아지면, 내가 좀 이렇게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내한테 나타나는 문제가 뭐지? 또는 우리 애가 상태가 안 좋아질 때 나타나는 문제가 뭐지? 라고 할 때 이 중에서 이제 목록을 이렇게 살펴서 이 중에서 살펴보니까 아 이런 문제가 있구나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좁혀 들어가셔도 되고요. 좁혀 들어가셔도 되고. 자, 그런데 어찌됐건 중요한 거는 각 개인의 특징적인 재발 경고 신호를 알아서 딱 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말하자면 화재 경보기 같은 거예요. 거기에 불 들어오면 아 이거 잘못하면 재발하겠다 하고 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각 개인들마다 특징적인 재발 경고 신호가 있습니다. 자, 좀 검토점 질문 이런 거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에 발병 혹은 이전에 재발했을 때
발병 전 수주일 동안 당사자의 행동에 뭔가 달라진 점이 없었는가? 이전에 발병 혹은 재발하였을 때 발병 전 수주일 동안 당사자의 성격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지는 않았는가? 이전에 발병 혹은 재발하였을 때 발병 전 수주일 동안 당사자 환자가 보인 행동 가운데 공통점은 없는가? 이런 거를 짚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금 봤던 우리 상훈이 같으면 상훈이는 다른 사람의 행동에 자기가 간섭하는, 다른 사람을 자기 뜻대로 좌지우지하려는 저 모습이 바로 재발 경고 신호예요. 상훈이의 가장 독특한. 이게 사람들마다 그러니까 자신의 독특한 재발 경고 신호들이 달라요. 어떤 애들은 재발하려고만 하면 상태만 안 좋아지면 밥을 안 먹는다 하더라고요. 밥을 안 먹는 이유가 입맛이 없어지기 때문에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안 먹으려고 결심하고 안 먹는 게 아니고 입맛이 없어져서 자기도 밥이 먹기가 싫은 거예요. 그런 것도 있고. 물론 안 먹으려고 결심해서 안 먹는 애들도 있겠죠. 그건 이제 화가 나면 그렇게 반항적인 행동을 보이는 걸로 드러나는 애들도 있겠죠. 그래서 다들 보면 나름대로의 특징적인 게 있다는 게, 특징적인 걸 잡고 있어야 된다는 그 이야기를 좀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발 경고 신호는 이제 어떻게 해서 알 수 있느냐. 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해서 요 점을 살피면 행동에 뭔가 달라진 게 있나? 성격이 바뀐 듯한 느낌이 들었던가? 그러니까 항상 첫 번째 발병할 때, 두 번째 그 다음 재발했을 때, 또 재발했을 때를 이렇게 되짚어 놓고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 전에 뭐가 어떤 게 보였나? 이렇게. 그렇게 해서 짚으면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게 하나가 당사자가 편안할 때, 반드시 당사자와 함께 의논을 해라 하는 거예요. 내 생각을, 그러니까 상훈이 같으면 상훈이가 편안할 때, 우리가 니를 옆에서 보니까 니가 상태가 좀 안 좋아지면 이런 모습을 보이던데 그게 맞나? 니가 생각할 땐 그런 때가 니가 상태가 안 좋을 때 맞나?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하면 그런 때 이제 잘못하게 되면 더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가는 거 맞나? 이게 왜 본인한테 물어보라 하느냐면 본인이 제일 잘 알아요. 본인은 다 알고 있어요. 쉽게 표현해서 본인은 내가 이런 모습 보일 때, 내가 안 좋을 때 나는 내한테 이런 습관이 있다. 안 좋으면 내가 꼭 남한테 시비 건다. 안 좋아지면 내가 꼭 밤에 잠 안 자고 밤에 야동 본다. 안 좋아지면 꼭 내가 뭐 한다. 평소에는 안 하던 짓을 안 좋아지면 하는 게 뭐가 있어요. 요거를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아는데 두 가지. 하나는 스스로가 쪽팔리니까 말을 못하는 거고, 또 하나는 스스로도 명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렴풋하게 알고 있는데 누가 그렇지라고 콕 집어서 이런 거 아니냐 하면 아 맞아요는 할 수 있는데 내 스스로는 딱 집어서 정리를 못 해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어찌됐건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 주관식이든 객관식이든 간에 본인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이제 심리학에서는 리콜, 리코그니션이라는데 재생, 재인. 이라는데 재생이라고 하는 리콜이라고 하는 건 네가 생각해서 뭔지 이야기해봐라면 아 전 첫 번째 이런 거, 두 번째 이런 거,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요거는 주관식으로 응답하는 거잖아요. 1, 2, 3.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응답하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가 심리학에서는 리코그니션, 재생이라는데 요런 게 네 안 좋을 때 내가 볼 땐 요런 행동 아까처럼 네 안 좋을 때는 남의 행동에 꼭 네가 시비를 걸고 남의 행동을 네가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는 모습을 보이던데 그런 모습 보일 때는 네가 안 좋은 지금 안 좋아진 거 안 좋아졌을 때 보이는 행동 맞나? 하면 지가 맞아요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됐건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자기 자신은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알고 있던 어렴풋하게 알고 있던 간에 알고 있다 하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고 단순히 알고 있는 게 아니라 제일 잘하는 게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항상 제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제일 잘하는 건 자기 자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사자가 편안할 때 함께 의논을 해야 된다. 자, 그런데 요게 때때로는 우리가 겉으로 관찰하는 사람들이 헛짚는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관찰할 때는 애가 콕 갔다가 좀 뭐 할 때는 애가 어떤 특이한 행동을 보이더라. 저게 재발 경고 신호가 아닌가 했는데 본인하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본인 입장에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 밤에 뭔가를 열심히 한다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경우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겉에서 보고 우리가 본 거는 그냥 짐작이지 우리가 짐작했는 거를
본인하고 물어서 본인이 맞아요 할 때 이게 확증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니에요. 저는 이러이러해서 그렇게 행동했어요. 내가 밤낮이 바뀐 이유는 제가 항상 그럴 때 되면 어떤 일이 있어서 밤낮이 바뀌었던 거지 상태가 안 좋아서 제가 밤낮이 바뀌었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그런가 하고 다시 검토해야지 돼요. 그래서 항상 본인, 그래서 본인하고 의논하셔야 된다는 것이고, 의논해서 많이 잡으시면 안 돼요. 3개 또는 4개 또는 5개의 재발 경고 신호를 잡아서 목록을 만들어 두셔야 됩니다. 자, 집에 항상 메모를 하십시오 이야기했잖아요. 메모를 자주 하시고, 메모하신 것 중에 매우 중요한 거는 따로 딱 정리해 가지고 책상 서랍 속에 넣어 두시든, 그 화장대 안에 넣어 두시든지 부모님께서 쉽게 이렇게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 중요한 몇 가지들은 항상 이렇게 메모가 돼 있어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재발 경고 신호 1, 2, 3, 4 내가 잡았다 이거 재발 경고 신호다 하면 딱 적어 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적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애가 좀 이상하다면 딱 꺼내서 대조를 해 보셔야 돼요. 이게 그래서 왜 자꾸 적어 놓으시라느냐면 뒤에 가면서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는 거예요. 개수가 좀 많아질 거예요. 사람이 급할 때 되면 당황스러우면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평소에 알던 것도 생각이 안 나요. 허둥대느라고. 그래서 평소에 아 내가 우리 애가 좀 재발할 때 대해서는 이런 거는 내가 꼭 내가 바로 내가 알아야 되는 정보다 하는 건 딱 이렇게 정리를 해 놓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그래서 눈에 잘 띄는 곳에 내가 잘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두십시오. 또는 애하고 서로 협의가 잘 되면 이걸 완전히 공개적으로 보이는 데다가 나눌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식탁에 밑에 유리 밑에다가 끼워 넣어서 재발 경고시로 1, 2, 3. 자, 그러면 애 밥 먹다가 애도 볼 수 있잖아요. 서로 간에 합의가 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하는 게 더 좋은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애가 무심코 자기가 어떤 행동을 하다가 내가 요새 이 행동을 내가 보이고 있네. 내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은가? 하고 자기가 자기를 되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제가 여기서 하는 이야기는 두 가지죠. 하나가 세 개 내지 다섯 개. 또 하나가 반드시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 조기 개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자, 방금 이야기했듯이 재발 경고 신호를 확인해서 목록으로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두 번째, 당사자에게 취약한 스트레스 자극을 확인해서 목록으로 작성해 두셔야 됩니다. 꼭 얘들이 보면 스트레스 자극도 사람들마다 스트레스가 되는 자극이 서로 달라요. 사람들마다 뭐가 스트레스가 되느냐 하는 게 달라요. 그래서 얘한테 특히 안 좋은 스트레스 자극이 뭐지? 목록으로 요거를 만들어 두실 필요가 있어요. 자, 상훈이 같은 경우, 상훈이는 어쩌면 무료한 게 스트레스가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상훈이의 경우에 너무 아까 적정 스트레스 수준 이야기 했잖아요. 너무 지금 아무 할 일이 없는 게 상훈이한테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스트레스 자극을 그렇게 목록으로 작성해 둬야 됩니다. 물론 이런 것도 다 본인이 상태가 좋을 때 요걸 본인하고 의논을 해야 돼요. 내 짐작을 이야기하고 본인하고 의견 교환을 해서 이제 정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 당사자가 활용하고 있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처 기술을 확인해서 목록으로 작성해 둡니다. 자, 상훈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스트레스 대처 기술은 하나, 파스쿠치 가서 커피 마시는 거예요. 자기 상태 안 좋으면 자기 파스쿠치, 그게 걔한테는 최고의 기분 전환 활동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자기 나름대로는 지금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에요. 근데 스트레스 대처 기술이 여러 가지가 더 많으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으면 좋은데 파스쿠치 하나밖에 없으면 하루에도 두 번씩 파스쿠치를 가야 되니까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한 번 갈 때마다 만 원씩 드는데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도움을 청할 곳을 확인하여 목록으로 작성해 둔다. 도움을 청할 곳.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는 주치의죠. 주치의 긴급 연락처라든지 아니면 병원 연락처라든지 급하면 입원시킬 곳, 병원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 1순위, 2순위, 3순위 이렇게 해서 딱 선생님들 연락처하고 딱 해놔야죠. 또 상담기관에 이렇게 상담받고 있는 애들이나 할 것 같으면 상담기관 연락처, 또 사회복지시설 이용하면 사회복지시설에 담당 선생님 연락처,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 연락처는 그 다음 친척들 중에서나 친구들 중에 당사자의 친구 중에 도움이 되는 친구가 있다. 급할 때 SOS 칠 수 있다. 하면 그 친구 전화번호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중요한 연락처를 딱 해서
뭐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딱 해서 연락처들을 딱 리스트를 따로 뽑아둬야 돼요. 이게 급하면 생각이 안 나요. 급하면 저희 예를 재혼심리상담센터도 급할 때 연락하는 연락처로 딱 넣어두시려면 넣어두시고 이런 게 급하면 연락해봐야지 생각 자체가 안 나요. 리스트를 딱 봐야 생각이 나지. 아 맞다 참 여기 있었지. 여기 전화해서 한번 물어봐야지.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5번은 제가 통으로 빨간색으로 칠해놨는데 전문가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해둔다. 자, 우리 가족분들이 최소한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돼. 전문가가. 무조건 중심이 되는 전문가 한 명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주치의가 가장 긴밀하게 의논할 수 있는 전문가이든 아니면 상담센터의 상담자이든 아니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뭐 사회복지사 어떤 선생님이든 누구든지 간에 자 우리가 의사, 정신, 그 다음에 간호사, 사회복지사, 심리학자 또는 아니라도 돼요. 정신건강 영역의 어떤 전문가. 아무튼 정신건강 영역의 전문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요것만큼은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가족분들이 하도 뭐 병원에 10년 동안 다녀도 소용도 없고 뭐 약 먹어도 낫는 둥 안 낫는 둥 그렇고 뭐 어디 가서 전문가들 도움을 받으러 다녔더니 제대로 된 전문가도 없고 전문가들 뭐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 한다. 아니면 내 친척 누가 그래도 좀 똑똑해서 항상 급한 일 있으면 내 친척 사촌한테 물어본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지금 응급 상황에서 입원을 시켜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거를 뭐 그래서 그런데 아니에요. 믿을 만한 전문가를 이때까지 한 명도 못 만났다면 전문가 만나러 다니셔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은 있어야 돼요. 누군가 한 명은. 같이 의논하고 전체 방향을 잡아갈 수 있는 중심축이 되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 긴밀하게 의논되는 전문가가 꼭 필요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아까 쉬는 시간에 제가 잠깐 이야기했듯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는 또는 당사자들의 입장에서는 내 혼자 힘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려고 하는 거는 좀 어리석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도움 받을 수 있는 건 도움 다 받고 그게 전문가의 도움이든 또 국가의 도움이든 국가도 여러 가지로 도와주잖아요. 장애인 혜택도 주고 뭐 기초생활 수급 혜택도 주고 또 뭐 기타의 여러 가지 국가기관들을 통해서 하는 게 많거든요. 전문가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고 또 국가의 도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다 받으시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고 도움이 되는 제도가 없는 거는 할 수 없이 내가 하지만 도와주는 시스템이 있고 도와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활용할 생각을 안 하고 그런 정보는 애초에 알아볼 생각을 안 하고 내 혼자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겠다. 이거는 어리석은 방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도움받는 거를 생각하십시오. 그 이야기고 또 아까 쉬는 시간에 잠시 이야기했지만 애가 집에 있으면서 2년 내지 3년 보통 이제 변화가 우리가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면 변화가 이렇게 이제 보이기 시작할 때까지 물론 완전한 게 아니라 이제 변화의 이런 움직임이 나타날 때까지 제가 볼 때 2년에서 3년 정도 걸려요. 지금부터 공을 들이기 시작하면 애한테서 변화가 나타나는 게 좀 늦게 나타나도 한 2년에서 3년이면 이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데 근데 제 이야기가 2년에서 3년 정도가 지났는데 한 3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다. 아무 변화가 없다. 그때는 변화를 모색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약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한 3년을 먹였는데도 증상도 안 잡히고 계속 애는 여전히 환청 듣고 망상 있고 계속 증상이 안 잡힌다. 그때는 쉽게 표현하면 의사를 바꿔볼 필요가 있다. 병원을 바꿔볼 필요가 있고 의사를 바꿔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3년 이렇게 가면 이미 변화가 없으면 뭔가 변화를 일으켜야 돼요. 또 집에 애를 한 3년, 2, 3년, 한 3년 데리고 있으니까 계속 똑같은 상태다. 변화가 없다. 그러면 뭔가 변화를 얘를 어디에다 맡겨서 어떻게 해서 자 집에서 있으면서 할지 아니면 나가서 할지 뭔가 변화를 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빨리 몇 달 만에 막 1년도 안 됐는데 지금 변화가 없다고 자꾸 변동시키는 건 안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빨리 자꾸 이렇게 뭔가를 자꾸 이렇게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도 안 좋은 방법이지만
너무 아무 변화가 없는데, 2, 3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는데 계속 붙들고만 있는 건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2, 3년 동안 아무 변화가 없으면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셔야 됩니다. 그때 적극적으로 변화를 모색하는 가운데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 또 국가의 도움 이런 거를. 그래서 아무튼 반드시 전문가 한 사람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이야기예요. 자, 그래, 그 다음 이제 조기 개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자, 첫 번째. 재발 경고 신호를 보이면 당사자와 함께 서로의 생각을 교환한다. 자, 재발 경고 신호를 보이면 먼저 작성해뒀던 재발 경고 신호 목록을 확인하셔야 되겠죠. 그 목록을 확인해보니까 맞다. 목록에 1번, 2번, 3번 중에 지금 뭐 1번, 2번 이거 지금 행동 보이고 있다. 이거 혹시 재발했는 거 아닌가? 그러면 당사자 하고 함께 내가 볼 땐 네가 지금 이 재발 경고 신호 목록에 요 몇 개 중에서 지금 두 가지 정도의 행동을 네가 보이고 있는데 내가 볼 땐 혹시 네 지금 재발했는 게 아닌가 난 좀 걱정이 된다. 혹시 네 재발 조금 요새 상태가 안 좋아진 거 아니냐. 이렇게 본인한테 물어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교환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또 그다음에 당사자 이외의 다른 가족들하고도 의견 교환을 해볼 필요가 있다. 그런데 반드시 당사자하고 의견 교환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내 혼자 판단으로 쟤 지금 안 좋은 거 맞다 이렇게 판단하시지 말고 항상 본인한테 확인하는 절차를 거치십시오. 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상태에 대해서 자기가 제일 잘 알아요. 그리고 전구기 때에는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전구기와 활성기의 차이가 뭐냐면 활성기는 쉽게 표현하면 정신줄을 놓은 거예요. 전구기는 아직 자기 정신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술 취한 걸로 비유하자면 제가 우리 당사자들에게 술 취한 거에 많이 비유하잖아요. 술 취한 걸로 비유하자면 활성기는 완전히 술이 우리가 너무 많이 취해버리면 자기가 술 취했다는 것도 모르거든요. 그때는 통제가 안 돼요. 옆 사람 말을 먹히지도 않고. 그런데 전구기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술이 취하긴 취했는데 아직 완전히 안 취한 상태에서 내 정신이 있거든요. 그때는 사람들이 아, 네 술 많이 취했다 이제 그만 마셔라 하면 그만 마실 수가 있다고요. 요거는 그러니까 전구기가 그런 단계라는 거예요. 조금 지금 상태가 안 좋기는 해도 정상적인 대화가 가능하고 의견 교환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렇게 한번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하면 그게 먹히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구기 때는 적극적으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지금 이걸 진정시키려는 노력을 당사자가 자발적으로 하고 가족은 옆에 도와주고 이렇게 돼야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당사자하고 반드시 의견을 교환하십시오. 그 다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약물 복용이에요. 흔히 보면 약 안 먹어서 재발하는 경우 많거든요. 그래서 안 좋은 모습, 재발 경고 신호 목록을 점검했더니 그 목록에 있는 그 재발 경고 신호들을 보인다 할 때는 반드시 본인하고 의견 교환을 해야 되지만 의견 교환을 하면서 이 의견 교환하면서 반드시 첫 번째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약물 복용, 약 잘 먹고 있는지 본인한테 물어봐야 되고 그걸 체크를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게 당사자에게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지금 최근에 뭐 스트레스 받고 있는 게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그 점검하는 질문들이나 내용들에 대해서 옆에 제가 쭉 쓴 거거든요. 자, 어떤 방법으로 이걸 확인해야 되느냐. 먼저 최근 수개월간 환자에게 특별한 생활 사건이 있었는가를 봐야 된다. 예로서 취업, 실직, 질병, 수입의 감소 또는 잘하는 사람의 사망 등의 사건이 있었는가. 이런 게 다 스트레스가 되는 요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취업도 스트레스예요. 우리가 스트레스라고 하는 거는 꼭 안 좋은 일만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좋은 일도 생활 사건의 큰 변화, 변화는 무조건 스트레스예요. 변화는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거든요. 에너지를 동원해야 되는 모든 일들은 스트레스예요. 그러니까 취업을 했는 것도 스트레스고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는 것도 스트레스예요. 또 좋은 친구를 새로 사귀었다 이런 것도 하여튼 변화는 생활사건이 또 좋은 집으로 우리 집이 이사갔다 이런 거 다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아무튼 최근 수개월간 특별한 생활사건이 있었느냐 뭐 생활에 뭔 변화가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지난 2주간 환자의 매일의 생활에 변화가 있었는가. 예를 들어 하루에 일과가 좀 달라진 부분이 있나. 또 치료받고 다니는 환자라면 치료
프로그램이라든지 재활 프로그램에 무슨 변화가 있나 이런 것도 살펴봐야 된다는 게 지난 2주간 생활의 변화, 그다음 가족, 친구 또는 다른 사람과 싸우거나 관계가 악화되거나 의견 차이가 있거나 이런 일이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관계의 변화가 생겼는가, 예로서 연애를 새로 시작하였는가, 애인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겼는가, 새로운 친구를 사귀었는가, 또는 의사나 전문가가 바뀌었는가 이런 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환자의 부담감이 늘었는가, 예로서 가사일을 더 많이 하게 되었는가, 직장에서 근무시간이 늘어났는가, 직장일이 과중하게 되었는가, 때때로 아르바이트 하는데 두 명 하던 일을 혼자 하게 되는 경우 있어요. 이런 것. 그 다음에 직장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 뭐 이런 것. 그 다음 환자의 여가생활 또는 취미생활이 바뀌었는가, 예로서 이전에 자신이 좋아하던 일을 하지 않고 있는가,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들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되고, 그 스트레스 자극이 있다면, 이제부터 대처하는 방법이잖아요. 조기 개입, 전국이 때 힘든 상황이 있다면 힘든 상황을 줄여주는 방법이죠. 하나가 당사자의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준다. 이런 일들에 문제가 있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을 직접적으로 줄여준다는 거죠.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줘야 되고, 그 다음에 잠을 푹 자게 해야 되고 휴식 취하게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죠. 그 다음에 당사자가 활용하는 효과적인 스트레스 대응법을 환기시켜준다. 자, 이것도 자기가 스트레스 받을 때 자기가 늘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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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내가 스트레스 받을 때 좀 심리적으로 안정된다 하는 그런, 아까 이런 효과적인 대응 방법의 목록도 작성해 두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우리 상훈이 같으면 파스쿠치 가는 것, 이런 게 자기 나름대로 효과적인 대처법, 이런 걸 몇 가지를 리스트를 딱 작성해 둬야 돼요. 안 그러면 생각이 안 나요. 이런 부모님이 내가 흔히 내 다 알고 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릴 리가 있나? 잊어버리셔요. 실제로 막 이런, 아까처럼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내가 화가 벌끝 나고 무자되나 싶고 이러면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적어놔 놓으면 적어놨는 걸 딱 보는 순간에 아, 자, 데리고 파스쿠치 가야 되겠구나. 데리고 혼내는 대신에 파스쿠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 당사자가 충분한 휴식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배려한다. 그 다음에 이제 치료자와 의논하고 일시적으로 약의 용량을 높인다. 자, 앞에 단계를 취해서 본인이 바로 안정되면 굳이 약 높일 필요는 없고, 그런데 하루 이틀, 3일 이 불안정한 상태가 지속된다? 그럼 바로 약 높여야지 돼요. 그래서 약이라고 하는 게 쭉 먹다가 상태가 안 좋으면 조금 높였다가 이렇게 줄였다가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너무 약으로만 가지고 조절을 하면 나중에 사람들이 자력이 안 생겨요. 스트레스, 이런 좀 안 좋은 상태에 들어갔을 때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스스로의 방법으로 이거를 자기 안 좋은 상태를 가라앉히고 이러는 자력이거든요. 보호자도 마찬가지로 내가 지가 스스로 노력해서 안 되는 부분을 내가 옆에서 도와주는 방법으로 가라앉힐 수 있으면 내가 자신감이 생겨요. 당사자도 자력으로 자기가 안 좋은 상태를 가라앉히고 자력으로 가라앉히면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이 생긴다는 거죠. 가족도 내가 자력으로 내가 도와줘서 가라앉히고 가라앉히고 하면 내가 자신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약에 자꾸만 의존을 하게 되면, 약 안 좋을 때마다 계속 약을 높이는 방법을 쓰게 되면 자신감이 안 생기잖아요. 자기도 그렇고 가족도 그렇고. 그래서 약을 즉각적으로 바로 약을 쓰는 방법보다는 하루 이틀 내지 3일 정도 크게 위험하지 않을 때는 일단 자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먼저 시도해보고 안 될 때 약을 높이는 방법으로 가는 게 더 바람직합니다 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바로 즉각적으로 약 높이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런데 즉각적으로 약 높이기보다는 하루 이틀은 약 높이지 않고 대처를 해보시고 그래도 안 될 때 약을 높인다. 그래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평소에 비상약을 처방받아 두시는 게 좋은 전략입니다. 약을 먹는 상태가 안 좋을 때 한 알 더 먹일 수 있는 거 한 처방해 주세요 해서 비상약 처방 받아두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또 상훈이 예를 들자면, 상훈이 같은 경우는 오늘 아까 저 모습을 보였다 해서 바로 약을 높이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써보고 오늘 내일 정도 써보고 계속 저 모습이 지속된다면 그때 약을 높여야 된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상약이 있으면 약을 높일 때는, 비상약이 있으면 오늘은 약을 비상약을 쓰고 오늘 하루 이틀은 그냥 최대한 빨리 병원에 진료 예약을 해야 되죠. 그래서 병원에 가서 새로 약을 처방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중요한 위기관리 주제들. 위기관리 주제들 중에 특히 중요한 게 하나가 분노예요. 환자의 분노와 공격성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환자가 막 화를 심하게 낼때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 전체 가족들 중에 조사를 하면 3분의 1, 전체 가족 3분 중에 한분 정도가 환자로부터 두드려 맞은 경험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들이 흔히 자식한테 두드려 맞으면 참 내가 자식한테 맞으면서 내가 참 이게 신세 한탄이 나오죠. 근데 우리 이쪽에서는 매우 흔한 일이에요. 애들이 워낙에 안 좋을 때 폭력이 나오거든요, 애들이. 그래서 기물파손 정도는 뭐 거의 셋 중에 둘은 기물파손한다고 봐야 되고, 셋 중에 하나는 기물파손 수준이 아니라 부모를 때린다. 한창 안 좋을 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분노 표출, 이게 분노 환자가 이 화를 낼 때. 근데 화를 이렇게 낼 때, 활성기에 대해서 화를 낸다. 자, 보세요. 어떤 화가 활성기가 됐다고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화가 활성기가 돼서 자기가 망상, 환청 생기고 막 해서 집에 기물을 때려 부순다. 부모를 때린다. 원래 얘가 순하던 앤데. 진짜로 온순해서 부모한테 복종적으로 생전 화안 내던 애가 때려 부수고 때리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순한 애인데 병 때문에 지금 이랬다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전에 부모한테 화안 내고 꾹꾹 그냥 참고 순종했고 했지만 그 가운데 화가 안에 엄청나게 쌓여 있었다. 부모한테 화가 이만큼 올라오는데 꾹 참고 부모한테 순종하면서 지냈다. 이걸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안에 채여있던 화가 터져나오는 거예요. 눌러주는 힘이 약해지니까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터져나오면 반드시 두 가지죠. 하나는 그 순간에 활성기 때 이걸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활성기 때 애가 갖다가 화가 터져나오면 이거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그 문제고. 또 하나는 활성기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안정기가 되면 화의 뿌리를 뽑아줘야 되잖아요. 안에 채여있던 화를 뽑아줘야 다음 활성기 될때안 터지죠. 그러니까 이두 가지 점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워낙 중요한 주제여서 이 분노 하나만 가지고도 적어도 한 시간 강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오늘 다 이야기하기가 어렵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야기하기로 했거든. 자살. 자살 문제도 매우 심각해요. 우리 환자들의 자살률이 일반인, 조현병 환자의 자살률은 일반인의 20배가 넘어요. 일반인이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24명 정도 나와요, 우리나라가 지금. 옛날엔 세계 1위라 했는데 지금 세계 2위로 떨어졌다 하는데, 인구 10만 명에 한 2위쯤 나오는데, 인구 10만 명에 24명 정도 나오는데, 조현병 당사자의 자살률이 인구 10만 명에 800 몇십 명 나와요. 심각한 문제예요. 20배예요, 일반인의.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만약 중고등학생의 자살률이 일반인의 20배다. 조현병처럼 인구 10만 명에 800몇 명이다 나왔으면 아마 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나라가, 학부모들이 지금 정부가 지금 뭐 하고 있느냐고 막 난리를 칠 거예요. 자살 예방 안 하고 뭐 하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제가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인구 10만 명에 8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데도 조용하거든요. 자살 문제 안 되거든요. 그거에 비해서는 오히려 진짜로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적은 살인 사건. 일반 인구의 10분의 1도 안 돼요. 조현병 당사자들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이. 일반인들이 저지르는 살인 사건의 10분의 1도 안 돼요. 근데 조현병 환자들이 살인 사건 저지르면 신문에 대서특필하잖아요. 매일같이 허구한 날 죽어나가도 자살해도 신문에 전혀 안 나가던 조현병 환자가 자살했다 이거 무슨 대책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기사는 없어요. 이게 뭔가 언론이 지금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자살 문제가 심각해. 우리 자살이 어느 정도나 심각하냐면 전체 우리 조현병 당사자들의 100이라고 볼때 5%가 자살로 생을 마감해요. 20명 중에 한 명이 자살로 죽는다. 무지무지하게 심각해요. 20명 중에 한 명이 자살, 20명 중에 또한 명은 사고사,
그래서 조현병 앓는 친구가 10명에 1명이 중간에 죽어요. 늙어 죽는 게 아니라 30대, 40대 이런 시기에 중간에 자살 또는 사고사로 죽는다. 이거 무지무지하게 높은 수치예요. 이거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은 매우 심각하게 우리 들여다봐야 되고 어떻게 이 조현병 또 조울증 당사자들의 이 자살률을 떨어뜨릴지 조현병에서의 자살률이 우울증 환자들 자살률보다 두 배 이상 높아요. 조현병이 800 몇십 명인데 우울증이 한 400 몇십 명, 조울증이 한 600 몇십 명. 그러니까 조현병 자살률이 제일 높고 그 다음 조울증 자살률이 높고 그러고 우울증 자살률이고 이래요. 근데 우리는 자살하면 우울증 이렇게 되죠. 우울증 자살의 자살은 생각하면서 조현병이 우울증 환자들 자살률의 두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살 문제를 사실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에 시간이 될 때 분노, 자살 부분을 다룰 텐데 이건 어쩌면 지금 이 초급 과정 교육에서 이것까지 다루려다 보면 시간이 너무 진도가 안 나갈 수 있겠다 싶어서 어쩌면 이건 역경을 통한 성장 공부 모임도 제가 다루고 유튜브에 올려둘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제가 이제 강의 진행하면서 일단 뒷부분으로 빼놨다가 나중에 다룰 수 있는 시간 여유가 되면 다루고 안 되면 역경을 통한 성장 공부 모임에서 다룰게요. 하여튼 그래서 분노 자살 다뤄야 그 다음 또 다뤄야 하는 게 2번 문제 다뤄야 돼요. 응급 2번. 응급 2번을 어떤 때 어떤 방법으로 시켜야 되느냐. 그 다음 또 2번에 있을 때 환자 관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면회는 어떻게 가야 되고 외출 예방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입원 시켜놔놓고 가족이 해야 될 일은 뭐고 뭐 등등등등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크게 보자면 요 위기 관리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 주제로 보자면 분노, 자살, 입원과 같은 거는 워낙 중요한 주제이기 때문에 다뤄야 되는 주제입니다. 뒤에 시간이 될 때 제가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야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위기 관리 강의를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발병 전후의 양상으로는 전구기, 활성기, 회복기가 있습니다. 이 회복기는 안정기라고도 합니다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조기 발견 및 조기 개입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재발 경고 신호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공통적인 재발 경고 신호가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 것들을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각 개인의 특징적인 재발 경고 신호를 확인해야 되는데 그 확인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행동이 최근에 와서 어떤 행동의 변화가 있는가, 성격의 변화가 있는가, 최근에 보였던 어떤 최근이 아니라 발병 이전에 항상 보이는 어떤 행동의 변화 또는 성격의 변화 또는 그 행동 변화들의 행동의 공통점들 뭐 이런 것 통해서 확인하는 방법 또 그 다음에 본인하고 의논해야 된다 뭐 등등 이런 그래서 재발 경고 신호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조기 개입을 위한 사전 준비 작업 말씀드렸죠. 재발 경고 신호 목록을 만들어 두십시오. 세 가지 내지 다섯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다섯 가지.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 자극 목록을 만들어 주십시오. 스트레스 대처 방법 목록 만들어 주십시오. 위기 시에 연락할 곳 연락처 목록 만들어 두십시오. 그런 요런 목록을 딱 만들어 두면 아마 한 페이지에 딱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딱 해서 그거를 눈에 잘 띄는 곳에다가 탁 두든지 그러니까 식탁 유리 밑에다가 끼워 두든지 아니면 어머님 화장대 서랍에 딱 넣어 두든지 하여튼 쉽게 딱 확인할 수 있는 곳에 해두셔야 됩니다. 아니면 요새 뭐 스마트폰이나 이런 데에도 따로 저장하는 곳이 있으면 그런 데 기록을 해두시면 쉽게 찾을 수 있는 곳에 넣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황스러우면 생각 안 납니다.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기 개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특히 스트레스 자극이 있는지를 점검하는 질문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자세히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위기 관리 주제들로는 분노, 자살 시도, 응급 입원 등의 주제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강의하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강의하려고 했던 내용은 다 강의를 했고 항상 강의 때마다 맨 마지막에 제가 드리는 말씀, 우리는 넘어야 할 벽이 있습니다. 당사자들은 병 때문에라고 핑계를 대고 있는데 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라는 자세를 가져야 되고요. 우리 가족분들은 내 자식 하나 어떻게? 라는데 남의 자식도 내 자식처럼 이 마음을 가지실 때 비로소 우리 문제 해결이 가능합니다. 그
해야 되고요. 우리 전문가들은 너무나 권위적이고 지시적입니다. 그래서 대등한 입장에서 경청하는 전문가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